오늘 형 감시 잡으러 갈 건데 감시 하나 먹을래? 싫어? 올락? 멸치? 고생해라. 어? 좀 전에 청개비 조금만 좀 주세요. 한 통만. 예전에는 가면 감시는 거 갖고 놀았는데 그지 꽝도 없고 비행대 들고 카고하고 그 신발이 하고 다 낙금이 됐어. 지금 못 가. 진짜 웅천 연도 이쪽에서 한 4년 동안, 아니 4년 5년? 5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거든. 청소.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청소했지. 이때가 80호대 연도 봉사지. 추억이지만 이때도 웅천 방파, 웅천 됐더라. 이때도 80호대. 내 차에 쓰레기 싣고, 쓰레기가 이리 많이 나온다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낚싯대 쓰레기를 보면 가슴이 아파. 오늘은 조명이 없어서 동네 밥맛이나 가야 되겠어. 병원에 보내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어제 고등어 잡고 자리가 있었으면 좀 일찍 좀 서둘렀을 건데 12시 넘어서 진입을 해가지고 마산에 너무 많이 온다. 좀 나도 좀 던지고 놀자. 아 근데 동해가 진짜 매력있네. 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접근성도 좋고. 사용한 로드는 오늘 감성돔을 대상으로 왔는데 오라민 AGS 75LT고 이런 스텔라 2000번 원줄은 0.45입니다 맥캐팅 서프 MF 201 빨대 긴 버전. 목줄은 1.25. 지그헤드는 지금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멍그리 캐스팅을 해서 발 앞으로 끌어오는 거신발이형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던질지는 앞쪽에 있고 지그헤드는 뒤쪽이고 거신발 내가 끌고 오니까 던질지는 앞쪽에 있습니다. 조류를 태웠을 때는 던질지가 앞쪽, 지그헤드는 옆쪽. 뭐야?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어우, 농어.
오늘 감치를 잡아야 되는데 볼락이 오면 볼락이 오늘 잡아야 돼. 두두두두두두두. 망상어 또. 아니 망상어 왜 또 볼락처럼 씨. 사이즈 보소. 와 크니까 힘을 쓰니까 이 감치. 이 또 망상어. 조심히 가라. 망상어 크니까 올라가시네. 와, 얘 또 바늘트리까지 하네. 미쳤네. 왜 이렇지? 오늘 또 농어네. 농어. 농어 새끼. 일단 킵 해놓을게요. 아, 오늘 왜 농어 새끼들이 왜 이리 많지? 미치겠네. 세 마리. 자, 세 마리째. 미치겠네, 진짜. 농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 감성돔을 잡으러 왔다니까. 얘들아, 감성돔을 잡으러 왔다고. 좀 건들지 말라고. 아, 진짜. 자, 행복한 소리 하고 있죠? 또 한 마리 잡았어. 와, 미치겠다, 진짜. 얘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일단 또 킵. 얘는 한 30. 한 방에 방생하겠습니다. 오, 농어 다리다. 와. 다섯 마리. 한 마리는 들어 올리다가.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버렸는데. 버렸다기보다 살려줄라 했는데. 어우, 어우, 아저씨. 아저씨. 이쁘게 생긴 농어. 그래도 볼락대로 이런 걸 잡으면 손맛은 있으니까. 30, 한 6 되겠다. 36. 감식 올라와야 되는데 감식 안 되네. 감시 대신 농어 손맛이라도 봤지.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뭐 여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포인트. 바람 불 때, 오늘 바람 많이 불잖아. 오늘 조금 멀리 원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삼천포면 나에게 원도권이, 원도권. 원도권을 한번 지출해 볼 생각입니다. 기름을 좀 넣고 청계비. 아, 정리 너무 안 했다. 진짜 미치겠다. 아, 동생한테 오늘 또 빌렸어. 내가 또 같이 쓰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 빌렸어. 조명을 또. 그리고 저는 뭐 마즘에 몇 년 전부터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마즘에 자체가 좀 뚱뚱하게 보입니다. 요 자체가 레저인데, 레저인데, 레저. 레저. 레저인데 바람은 물론이고 따뜻합니다. 이거. 바지도 그렇고 레저야. 한 3년 입으니까 이제 가랭이 사이로 약간 좀 벌어지더라고. 그래도 올해 한 1, 2년은 더 버틸 것 같아. 신발은 대핀, 대핀 건데 이게 18만원인가? 이게 또 영하 30도까지 견디는 거네. 이 정도. 오늘은 또, 아, 요거는 그렇지. 오늘은 좀 마린수 좀 해보려고 막한을 준비했습니다.
집어등을 준비했다가 동생이 빌려줘가지고. 아, 바람 많이 분다.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준비는 다 끝났고 기름을 넣고 삼천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다노 던질지와. 아, 볼락대 들어갔노. 볼락대와. 아이씨. 볼락과 함께.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하고, 나는 볼락과 함께. 그리고 이거 라인 줄빼기라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차 소리가 좀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는 분이 있어서, 업체에 내가 부탁을 한 겁니다. 요렇게, 이런 제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순수하게 낚시하는 사람이야. 내가 낚시하는 사람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리고 내가 만일에 웹사이트나 온라인 스토어를 하게 되면, 그는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장사꾼입니다. 그 전까지는 낚시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낚시 관련, 그는 장사꾼이에요. 그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왜? 내가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장사가 잘 되지. 나는 장사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낚시인이야. 낚시인. 그날 일상을 즐기는 순수한 낚시인이라고. 앞으로도 장사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낚시인이야.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원받아야 될 걸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테스트 상품이라든지, 오재객이 내가 필드 테스트인데, 내가 받아야 될 상품들을, 써야 될 상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꾼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장사꾼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낚시인입니다. 바람 많이 불어 지금. 보면 알겠죠? 오늘 배터리가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 조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볼락하고 데이트 좀 하려고. 원래 이 포장마차를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길에다가 포장마차를 설치해놔서. 남일대 해수욕장, 여기는 다른데 바람 불잖아. 여기는 하나도 안 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람 맞고 춥다고 가족과 함께를 외치지만, 저는 볼락과 함께. 응? 나는 볼락과 함께. 여러분들과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UL대를 튜블러탑을 산 거야. 이게 UL대로 캐스팅이 됩니까? 된다고요. 좀 그만 물어봐 좀 그런 질문. 아, 여러분들 좀 댓글도 좀 달아주고 된다고 좀 이야기 좀 해줘. 내가 일부러 내 말을 못 믿잖아. 맨날 그래 이야기 해줘도 계속 물어보면 맨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댓글 좀 달아줘. 됩니까? 됩니다. 나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야. 필드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뭐 어떠니 저떠니 해야지. 맨날 책상으로 그림 그리고 조회수 따먹는 그런 낚시를 하면 안 된다고. 건너편에는 방파제가 두 개 있고 저 유성호라고 데크도 있고 여기도 데크 아래인데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바로 옆에 숙장이야. 지버등을 안 켜면 냉장고가 돼. 지버등을 켜놓으면 나 여기 볼락을 합니다 라는 게 표가 난다고. 지버등을 켜지마. 저 사람이 찌낚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포인트 중에서도 꿀락지가 있기 때문에 그 꿀락지를 찾으면 돼. 저 방파제에서 찌낚시도 하네 하면서 다 보거든. 나도 지버등을 안 켰잖아 지금. 아, 저 친구가 찌낚시 하는구나. 저 얕은 수심에서 찌낚시를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러겠지. 정말 약간 돌았다. 근데 고기는 잡아간다. 모른다는 거지. 저 옆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테트라에서 볼락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지. 나는 열심히 탐색을 하는데 저 친구들은 맨날 발 앞에 던져놓고 테트라 낚시를 한다는 거지. 근데 테트라 낚시를 안 해도 던질지만 있으면 다양한 또 정도 만날 수도 있고. 물론 이 던질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업체 직원도 아니고 단지 재미있다는 거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이 던질지라는 낚시 그리고 볼락대 한 개 그 두 개만 있으면 농어도 잡고 고등어 잡고 전갱이 잡고 감성놈 잡고 볼락 잡고 우럭 잡고 모든 어종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수심이 보니까 몇몇 안 나와. 지금 몇 군데 한번 찔러 봤는데 지금 한 마리는 했거든요. 손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발꼬리인데 손가락이 좀 시려서 내가 잠시 장갑을 꼈습니다. 여기는 발볼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 개척 작업 없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잡으려고 여러분들한테 풍성한 조각을 보여주려고 18cm 되는 갈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여 자연 물칸이 있기 때문에 자연 물칸을 일단 살려놓고. 물이 많이 차가운갑다. 얘들 지금 쇼크 왔다 쇼크. 응? 야,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하자고. 죽은 척 하지 마. 아우, 오랜만에 갑볼 잡으니까 기분이 좋다. 자, 다시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프로가 지금 배터리 자체가 터지기 때문에 오래 못 켜놔. 여러분들, 그건 이해해야 돼. 청개비도 지금 얼었다고. 청개비가 얼었다. 청개비가 다 얼었다. 아, 네, 미치겠다. 여기 발판도 편하고 가족끼리 와도 괜찮고 접근성이 많이 좋아. 볼락은 수심 얕은 데도 많아. 지금 너무 깊은 데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한 3m권이 제일 놀기 편하다고 던질지로. 3m 5m권. 여기는 한 3m 보니까 저기다가 빨리 가라앉으니까 자기가 감이 없으면 찌를 주시해. 찌를 주시하면 지게드가 바닥을 지게드에 이물질이 무조건 끼있다 생각하면 얘가 쓱 잠긴다고. 찌가 이상하다고. 감멀쩡한 찌가 지게드가 우리 끄신발이 하다가 지게드에 몰이 걸렸다 그럼 찌가 이거 여부력이 약해가지고 상쇄되기 때문에 찌가 잠긴다고.
바닷감을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라고. 지 변화를 보라, 지 변화를. 그래서 편하다고. 내 라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던질지만 보면 라인이 저기 있구나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 우리가. 지가이드 게임 하면 그걸 못 느낀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지가 잠겼거든. 그럴 때 톡톡 쳐주라고. 몰 밭에서도 톡톡톡 톡톡톡 하면 몰 결이 있기 때문에 쳐박아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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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딱 치면 몰 밭에서 탈출이 또 용이하다고. 올라기 힘으로도. 저는 1년 중에 9개월을 던질지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야. 이 던질지 자체를 내가 유행을 또 시켰고. 전유동 형태의 끄신발이 났습니다. 전유동 형태의. 지그헤드가 바닥을 찍는 거고, 찌는 떠가 있고, 입질이 오면은 찌가 잠기고, 미끌림이 와도 찌가 잠기고, 채비가 꼬이도 찌가 잠기고, 던질지 불량이도 찌가 잠기고. 와, 왔다. 너무 춥다. 지금 남일 때 해수욕장이야. 몇 바위였어? 한 18에서 20 정도. 10 여마리 했는데. 아, 청개비가 다 얼어버렸어. 배터리를 켜놓으면, 고프로 역시 켜놓으면, 고프로도 얼어버려. 청개비가 고프로가 못 견디도 못 견뎌. 고프로도 켜놓으면 꺼지고, 지금 국수야, 국수. 다 얼어버렸어. 젖불도 물론 있는데, 수십 야튼 이곳에서 반응이 와.